내 자리에 남자 운이 좋으면 이 자리가 피게 돼요. 근데 내 자리에 남자 운이 나쁘잖아? 그러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와도 바보스럽게 죽어지게 돼. 이번에는 조금 젊은 층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계속 연애를 끊이지 않고 하는 사람들 어떤 이유에서 뭐 사주에 뭘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일단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도화지 뭐. 예. 도화가 있는 사주들은 자꾸 이성이 나를 바라봐요. 이성이 나를 자꾸 바라보고 또 본인이 본인의 매력을 그렇게 자꾸 나도 모르게 발산을 해버려. 그럼 도화살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내가 뭐 뽐내고 싶지 않아도 알아서 내 안에서 뭔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외모가 조금 딸리는데 이상하게 계속 주변에 사람이 계속 바뀌고 계속 찾아와. 그럼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이 다 전달되는 거야. 도화살 있는 사람들 연애를 하면 주로 어떤 연애를 뭐 하게 되나요? 예를 들면 뭐 깊은 연애를 못한다든지. 그거는 아니에요. 도화 있는 사람들도 깊게 자기만의 그런 취향대로 연애를 하고 또 자기만의 취향대로 이성을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도화를 끌고 오냐에 따라서 어떤 이성을 끌고 오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내가 남자 운이 들어왔을 때, 남자 운이 들어왔을 때, 내 자리에 남자 운이 좋으면 약간 바보 온다 같은 사람이 와도 자리가 피게 돼요. 근데 내 자리에 남자 운이 나쁘잖아? 그러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와도 바보스럽게 죽어지게 돼. 그렇게 보면 될 거야. 이건 도화하고 좀 별개지만, 어쨌든 간에 연애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도화가 많아서 이성이 끌어.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성이 끌는다고 해가지고 진짜 알짜배기가 끌어야지 아내가 텅빈 껍데기만 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럼 그런 이런 연애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짧은 좀 정말 그냥 가벼운 연애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진실된 사랑을 하고 싶은데 진짜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안 좋게 헤어지고 마음도 안 가고 마음이 안 가서 헤어지기도 하고 뭐 아프게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짧은 연애만 반복하는 사람들은 인연이 박한 거죠, 뭐, 그냥. 사람의 인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인복이 없고 인연이 박한 거예요. 인연이 박한 사람들이 본인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인연이 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냥 짧아. 짧게 가. 그거는 본인 사주가 그래. 본인 태어난 그 기운이. 말 그대로 누구나 다 천생연분이 있듯이 그 연분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 연분을 찾기 위해서 계속 가라. 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그럼 그 뜻은 그런 사람들도 계속 짧은 연애만 반복을 하다가도 막 계속 갈고 갈고 하다가도 천생연분을 짧게 만나게 되면은 정착. 정착. 그러면은 막 도화살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혼할 확률이 높거나 막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도화살이 없는 사람이 도화살 만드는 방법. 내면이든 외면이든 말투든 본인이 가꾸면 되는 거지. 간단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이성한테 끌릴 수 있는 방법들 막 있잖아. 이런 그러니까 사람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사람을 파악해서 아, 이 사람하고 대화를 했을 때이 사람이 좋아하는 관심사가 이런 거구나.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취하고 싶고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잘 파악을 해야지. 노력해야지.